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오늘은 5학년 1학기 수학 2단원 2차시 약수와 배수를 찾아보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수학책 28쪽부터 31쪽까지 4페이지나 되어서 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자, 카드 12장을 친구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12장을 나눈다고 합니다. 몇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을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준비물은 카드 생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서 보니까는 친구들이 몇 명? 3명이죠. 자, 3명의 친구들에게 보니까는 4장씩 나눴습니다. 그 다음 4명의 친구들이 나눌 때는 2장, 2장, 4장, 4장 이렇게 나누면 불공평하죠. 똑같지가 않죠. 똑같이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카드 12장을 2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몇 장씩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6장씩 나눌 수가 있겠다. 다음, 12장을 3명에게 똑같이 나누려면 12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4장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드 12장을 몇 명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을지 모두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명일 때 6장씩, 그 다음 3명일 때 4장씩. 그럼 4명이면 나눌 수 있을까요? 12 나누기 4는 3이 되겠죠. 그래서 3이 되고, 그 다음 5명 나누어 줄 수 있나요? 없죠. 6명 나누어 줄 수 있나요? 있죠. 6으로 나누면 2가 되죠. 2장씩 나누고, 그 다음 7장은 나눌 수가 없고, 그 다음 7명은 나눌 수가 없고, 8명은 나눌 수가 없죠. 9명 나눌 수가 없죠. 10명 마찬가지 나눌 수가 없고, 11명도 마찬가지 나눌 수가 없고, 12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12명이면 한 장씩 나눠줄 수 있겠죠. 그렇죠. 한 명씩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명, 3명, 4명, 6명, 12명 이렇게 총 5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29쪽 보겠습니다. 카드 12장을 친구 몇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을지 나눗셈식을 이용하여 알아보자고 했는데 우리 이미 방금 했죠. 자, 12 나누기 1은 12, 혼자서 갖는 것. 2명일 때는 6장, 3명일 때는 4장, 12 나누기 4는 3, 그 다음에 6은 2가 되겠고, 12 나누기 10 2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모두 구해보라고 했는데,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지금 여기 얘네들을 몽땅 다 이야기하겠죠. 자,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이걸 유심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수는 1, 2, 3, 4, 6, 12,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5가지라고 했죠. 그런데 2를 빼먹었죠. 혼자서 12개를 다 가져가니까. 나 혼자 다 가는 건 뭐 나누는 것이 아니니까는 1번 앞에서는 5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12의 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12가 이렇게 있으면 이 12를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이쪽으로 묶고 이렇게 묶고 묶을 수 있게 하는 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약수에서 약은 묶을 약, 맺을 약이라고 했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수,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수에는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있다. 12의 약수는 이렇게 6개 있다라는 것. 알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자, 약속이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무엇이다? 약수.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건 기억해 두어야 하는 약속입니다. 자, 나눗셈식을 이용하여 18의 약수를 찾아봅시다 했습니다. 그러면 18 나누기 1은 18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 다음 18, 어우 종 쳤네. 종 쳐서 선생님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자, 18 나누기 2. 2는 되나요? 그럼 되죠. 9. 그 다음에 18 나누기 3은 왜 하필이면 18인지 모르겠어요. 3은 6이죠. 그 다음 18 나누기 4 되나요? 4로 나누면은 4, 4, 16하고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4는 안 됩니다. 그래서 4 뛰어넘고 5. 5도 안 되죠. 6은 되나요? 6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 다음에 18 나누기 6, 7. 7이 14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 다음 8. 8이 16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 다음 9. 9, 2, 18 해서 나누어 떨어지네요. 2. 그 다음에 18 나누기 10. 안 되죠. 11 안 되죠. 12 안 되죠. 13 안 되고 14, 15, 16, 17까지 다 안 되죠. 나누기 18은 어떻게 되나요? 1로 나누어 떨어지죠. 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는 1, 2, 3, 6, 9, 18까지 1, 2, 3, 6, 9, 18까지 총 6개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 2, 3, 6, 9, 18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죠? 18의 약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약수? 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꼭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30쪽 바로 가겠습니다. 자, 카드 놀이를 하려면 한 명에게 4장씩 카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카드의 수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일 때 몇 장 필요할까요? 한 명일 때는 당연히 4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다음 두 명일 때는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8장. 그 다음 3명일 때는 3 곱하기 4를 해서 12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4를 몇 배의 한수, 몇 배의 한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4를 한 배의 한수는 4이고 2배의 한수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2배의 한수는 8이고 3배 하면 12다.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4, 1은 4, 4, 2, 8, 4, 3, 12.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2학년 때 배웠던 9구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키고 있는지 보시죠. 자, 31쪽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4를 한 배, 두 배, 세 배. 한 수를 4의 배수라고 한답니다. 배가 뭐라고 했죠? 곱배라고 했습니다. 곱. 자, 그래서 자연수의 곱. 4에다가 자연수를 곱한 수. 4에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4에 자연수를 곱 한 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얘네를 무엇이라고 한다? 4의 배수라고 한다. 그래서 4, 8, 12, 16, 20, 24, 28, 32 등등등등은 무엇이다?
4의 배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땡땡땡 한 수를 그 수의 배수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한 수, 그 수를 그 수의 배수라고 부른다 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약수 배웠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 다음에 배수는 1배, 2배, 3배 등등 한 수, 이걸 배수라고 한다. 약수와 배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 수 배열표에서 6의 배수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6단을 외워보면 됩니다. 6일은 6, 6이 12, 6, 3, 18, 6, 4, 24, 6, 5, 30, 6, 6, 36.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6의 배수를 곱셈식을 나타내서 써보면은 6, 1, 2, 3, 4, 5, 6 하고 6일은 6, 6, 2, 12, 6, 3, 18, 6, 4, 24, 6, 5, 30, 6, 6, 36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배수 어렵지 않죠? 배수는 그냥 9구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9구단을 넘어서는 수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이면은 6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은 66이 되죠. 자, 66이 됩니다. 그러면 이 66은 6의 배수일까요, 아닐까요? 자, 11은 자연수죠. 자연수를 곱한 수이기 때문에 66은 당연히 강의가 너무 좋다고 제 댓글이 달렸네요. 자, 66은 당연히 6의 배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6의 약수를 한번 마무리하러 찾아볼까요? 6을 나누어 떨어지는 게 하는 수. 6, 1은 6이죠. 6 나누기 2는 3이고, 6 나누기 3은 2이고, 6 나누기 4는 안 되고, 6 나누기 5도 안 되고, 6 나누기 6은 1이다. 그래서 6의 약수는 1, 2, 3, 6. 6의, 자, 6의 약수, 그 다음에 배수. 자,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배수는 6, 12, 18, 24, 30 등등등등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약수는 개수가 정해져 있지만 배수는 개수가 무한정 많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약수와 배수 찾기를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학익힘을 풀어볼 텐데요. 수학익힘은 18쪽, 19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풀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